분위기를 지게 됐습니다.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굴이 좀 그런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김지찬입니다. 김지찬입니다. 아, 숙소에 있을 때보다 좀 자유로운 건 사실이고 그냥 편하고 좋아요. 2년 차입니다. 차를 같이 하면서 한 거예요? 네. 제가 운전해서 뭐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좋았어요. 그냥 큰 차가 편하고 좋은 것 같아가지고 타봤을 때도 세단보다는 이게 편해가지고 산 것 같아요. 네, 듣죠. 오늘 안 듣는 거예요? 네. 매번 다른가? 아니, 매번 달라요. 그냥 아무거나 그 유튜브 그거라서 유튜브 프리미엄. 처음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원래 노래도 엄청 크게 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작게 듣기만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안 불러요. 예전에 불렀다? 네. 그거 저희 나중에 삼성 베이스 생긴 거 아시죠? 네?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. 아니요, 할 것 같아요. 아, 저 진짜 안 돼요. 노래 못해가지고.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해야죠. 재혁이 형 같은. 재혁이 형 잘하고. 다 그냥 재혁이 형이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재혁이 형 잘해요. 오현석. 현석이 나와 살아가지고. 네, 집 주소는 공개할 수 없고요. 현석이 많이 와요. 뭐 쉬는 날이나 뭐 쉬기 전날이나 제가 부르죠. 아, 그냥 뭐 어차피 뭐 만나서 뭐 할 하니까 일단 집으로 와라. 집으로 잘 옵니다. 저요? 네. 아니요, 저는 집에서 요리 안 해요. 요리도 못 하고 그 하면은 그 만들고 치우고 하는 게 힘들어서. 그냥 유튜브 보고 잠만 자. 잠이 많아가지고 야구 말고 다른 운동에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못해요. 좀 힘들어서 시즌 때는. PC방 많이 가서. 누구랑 가요? 뭐 그 멤버 있잖아요. 김현준하고 재혁이 형 모여서 이재현 가끔. 재현 씨랑도 자주 연락해요? 재현이요? 하고 싶을 때 그냥 하고 싶을 때. 제보가 있는데. 네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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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할 때까지 가득 친한가? 다 보고 왔습니다. 누가 그랬어요? 재혁이 형이? 누구예요? 알고 있었어요? 아니요. 그냥 제가 먼저 가는 거 아닐까요? 네, 형이 먼저 챙겨주고 가는 거죠.
모르겠어요. 다 잘 챙겨줘야죠. 그 구미 배우는 누가 적은 거예요? 우리는 알아해가지고 했죠, 저는. 근데 바꾸고 싶어요? 바꾸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 저 귀찮아가지고 그냥 정하기가 귀찮아서? 네, 저도 잘 못 고르거든요. 누가 뭐 하라 해도 이게 뭐 괜찮 좋긴 한데 잘 모르겠고 그랬어가지고 그냥 냅뒀어요. 그냥 제가 커피 한 잔씩 네, 고생하시니까 네, 커피 한 잔씩 사드리겠습니다. 혹시 뭐 드세요? 아, 진짜? 네, 그란데? 근데 그란데 세 개?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네 잔 주세요. 네 잔이요? 아니, 세 잔이랑 네. 그 뭐냐? 커피 좀 그 드려드릴까요? 아니야, 그 탄산 들어가 있는 거. 물가에서 어떻게 달까요? 그란데요. 그러신 거 있으세요? 아니요, 없습니다. 네. 멀리 됐는데?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부르죠. 제가 기억을 할게요.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. 근데 제가 재혁이 형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? 좋아하죠. 좋아해요, 좋아해요. 아, 좋아.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처음 했을 때 좀 네, 좀 거리감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너무 멀어 보이고 지금은 조금이나마 좀 적응된 것 같은데 아직 네,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조금 네, 저한테는 장점이 되지 않을까. 다른 때보다 좀 높은 거를 네, 볼이 되는 경우가 몇 개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솔직히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볼 같은 거면 안 치고 스트라이크 같은 거 치고 똑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지창우 씨가 멘탈이 강한 선수라고 다들 그러던데 그거예요? 누가요 그런지? 엄청 크게 아니, 진짜 막 심하게 무너진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안 되려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, 저 혼자. 근데 그런 것 되게 빨리 잊어버리고 그냥 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요즘은 자욱이 형? 그냥 이제 야구적인 것에 대해서 원래도 이제 타격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가지고 또 자욱이가 좀 주장이라서 어린 애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. 아, 네, 있습니다. 아, 있어요? 네. 하고 싶진 않은데 시키면 해야겠죠. 다시 할 수 있다고? 제가 하고 안 할 것 같은데 다른 스포츠를 도전해보고 싶어요. 어떤 스포츠요? 하고 싶은 건 또 많아가지고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해서 뭐 축구라든지 동계 스포츠 이런 셔틀트랙 스케이트는 많이 타봤어.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그냥 그런 거 하고 싶죠.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. 호수비? 네. 했을 때 점수 안 날 수도 있잖아요. 점수 처음 받아서 잘하든 못하든 응원해 주시는 그 제가 좀 작년에 내려가고 있을 때 응원 댓글 이런 거 그럴 때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얘기를 보면은 좀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거는 정말 한번 뭐 탁 터지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. 10게임, 이제 10게임인가요? 10게임도 안 한 것 같은데 10게임 이기면 되잖아요. 그런 생각으로서
수도 있는 거고. 너무 시합을 하다 보면 개막 잘할 수 있는 거고 안 될 때도 있는 거고. 하지만 저희는 내 경기 이기려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다시 떴으니까요. 새로운 마음 가지고 지금은 뭐 연패에 빠져가지고 많이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경기 넘게 게임이 남았는데 진짜 80승만 해도 우승이잖아요. 저희는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 좀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셨으면 저희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. 진짜 옆에서 보면 귀엽게 생겼다. 나 계속 찍으면서 왜 팬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. 쿨이 무슨 뜻이에요? 네? 무슨 뜻이에요? 나 여기 입술 터가지고 노란 색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김현준이다. 좋죠. 아 진짜? 네 그냥 여기 뒤에 김현준.